지난 5월 8일 방탄소년단 트위터 공식 계정에 방탄소년단과 스톤엔지의 주얼리 콜라보레이션 소식이 리트윗되면서 방탄소년단 관련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거 방탄소년단 멤버인 비와 진이 커플로 착용하였던 웨딩링과 슈가가 착용했던 스피콘 반지가 이슈를 끌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주얼리 콜라보레이션이면서 더군다나 첫 공식 목걸이 MD라는 점이 더욱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모먼트 오브 라이트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주얼리 콜라보레이션은 각각 탄생, 운명, 공존이라는 컨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콜라보에서는 기장한 느낌의 티저 영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떡밥을 부리며 많은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예를 들어 사전 예약 판매에서 딱 7일 전인 5월 11일 오후 3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업로드된 게시물은 777시간을 언급하며 실루엣 홈페이지에서 멈춰있던 777시간 카운트다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77시간을 환산하면 정확히 32일 9시간인데 5월 11일 오후 3시부터 777시간이 지나면 방탄소년단의 7주년 데뷔일인 2020년 6월 13일 0시가 됩니다. 방탄소년단은 특히 7이라는 숫자와 많은 연관이 있는 그룹인 만큼 7주년 기념일을 암시한 이번 콜라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모먼트 오브 라이트 SNS 공식 계정은 그동안 실루엣이 없는 이미지를 일부만 공개했는데요. 사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서로 다른 이미지가 업로드되었습니다. 탄생, 운명, 공존 세 가지 컨셉 모두 사실 제품 출시 전에 대략적인 이미지를 공개한 상태였죠. 이번 스톤엔지와의 콜라보는 왜 유달리 많은 떡밥을 뿌려가며 공개가 되었을까요? 우선 이번 콜라보레이션 주제인 모먼트 오브 라이트는 오피셜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단순히 제품을 광고하기보다는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전체적으로 평범한 돌이 보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이라는 컨셉을 전달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유엔 연설문과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자기애에 관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였는데, 제단 위에 올라와 있는 돌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입니다. 탄생, 즉 보석으로 변화하는 장면은 내가 태어나는 생물학적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찾게 되는 자아 실현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탄생 제품의 디자인은 공존, 운명 제품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7개의 탄생석은 방탄소년단 멤버 개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방탄소년단으로 거듭나게 되는 탄생을 의미하며, 뒷면에 숨겨진 방탄소년단의 로고와 7개의 빛은 멤버 개인의 탄생 안에 방탄소년단이라는 보이그룹의 탄생에 숨겨져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컨셉인 데스티니는 도심 속에서 실을 타고 움직이는 보석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컨셉인 탄생에서 탄생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보석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앞서 탄생에서 등장했던 탄생석과 새롭게 등장한 보라색 보석입니다. 두 종류의 보석이 결국 운명의 흐름을 통해 목걸이가 완성되는데, 운명은 보라색 보석에 박힌 토글바와 달 모양의 펜던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펜던트는 7개의 탄생석과 탄생석의 방향, 그리고 멤버별로 변하는 달의 모양이 가장 눈에 띄는데, 다른 모양에 따라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달이라는 존재인 것처럼 각기 다른 7개의 펜던트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방탄소년단을 상징합니다. 반면 토글바에는 아미를 연상시키는 보라색 스톤이 새겨져 있는데, 펜던트는 토글바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고 토글바 또한 펜던트가 없다면 주얼리로서 가치가 낮아지죠. 즉 운명 컨셉은 운명의 흐름 혹은 운명적 이끌림을 통해 만나게 된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관계를 암시하며 서로의 존재로 인해 온전한 가치로 빛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존은 달과 별, 그리고 보라색 스톤이 새겨진 실버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존은 특히 이번 Map of the Soul 7 앨범의 문이라는 곡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의 솔로곡으로도 잘 알려진 문에서는 자신의 바다가 온통 까맣다라고 표현하였는데, 공존의 영상은 검은 바다에서 시작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며 배경이 바다에서 우주로 전환됩니다. 방탄소년단 자신을 뜻하는 검은 바다에 별빛인 아미가 떨어지며 검은 바다가 우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진은 저는 달이고 아미는 나의 지구라고 표현하였는데, 공존 컨셉의 펜던트는 선명한 달 모양과 탄생석으로 반짝이는 별, 그리고 실버바의 보라색 스톤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앞서 영상과 디자인을 통해 표현된 보라색 스톤은 아미를 상징하는 지구이며 달과 탄생석은 방탄소년단 그 자체와 7명의 멤버를 나타냅니다. 밤하늘에 달과 별이 공존하고 지구와 달이 공존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듯 공존 컨셉은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관계를 하나의 공존으로 해석하며 직관적인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컨셉이라고 해석됩니다. 종합해보자면 모먼트 오브 라이트의 탄생, 운명, 공존은 멤버들이 스스로를 발견하며 방탄소년단이라는 보이그룹이 탄생하고 운명의 흐름 속에서 아미와 마주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아미와 함께 공존하고 서로에게 달과 지구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빛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을 기념하며 목걸이로 만든 것이 가장 빛나는 순간, 즉 모먼트 오브 라이트입니다. 앞서 SNS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던 데뷔 7주년 원곡과 보라색 스톤 등 아미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사랑을 표현한 테마 굿즈인 만큼 이번 스톤엔지와의 콜라보 굿즈가 많은 관심과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